지난번에 인터뷰도 했었고 작품 소개도 하셨었는데 일단 그 인터뷰 영상에서 오디오가 빠지는 바람에 오늘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또 다시 한번 뵙습니다, 작가님.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어제 편집하면서 보니까 작가 소개는 그 작품 소개할 때 작가 소개는 짤막하게 본인 소개는 하셨었고 일단 첫 질문이 뭐였었냐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시게 됐는지 이 작가 이 분야 그러니까 회화 분야에 작품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그림을 이제 동네나 뭐 이런 데에서 좀잘 그린다. 아, 쟤는 그림을 되게 좀잘 그리는 애구나. 라는 이야기가 이제 있었는데, 뭐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뭐 저희 형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고, 원래. 3년 터울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을 보고 자라면서 또 그림을 또 굉장히 흥미있게 됐던 것도 있고요. 뭐 그때 뭐 인터뷰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이렇게 만화책을 많이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화책 보면서 글을 읽으면 잤대요, 제가. 근데 만화책을 보면 뭐 10시간이도 계속 그걸 봤대요. 근데 그때 나이가 뭐 5살 뭐 4살 뭐 정말 어릴 이때 네네 때부터. 정말 그때 이제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어뭐 보물섬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맞아요. 두꺼운 이 어제 만화책을 나왔던 거. 뭐 집이 그렇게 잘 살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새 책을 이렇게 사주시는 건 아니고 뭐 1년, 2년 전그 과오로 같은 그런 거를 정말 한한 달에 제 키만큼 사다 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떼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이걸 내가 되게 잘하고 싶다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었던 것 같은 게 기억이 나는 게그 만화책 말고도 제가 그 스프링노트 같은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뭐 어렸을 때좀 다치고 이런 것 때문에 한글을 못 띄고 초등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스프링노트로 이런 거를 한 네다섯 권을 꼭 이렇게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그렸던 그 종이들이 모여져 있는 묶음을 뭐 전부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걸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몸이 좀 약해가지고 다른 애들 이렇게 야구 같은 거 놀면은 저를 안 껴주는데 그럼 그 옆에 저는 이제 그 스프링노트를 이렇게 껴안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그런 좀 그림 쪽에 그 무언가가 뭐 아트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손재주로 무언가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쪽에 굉장히 관심을 되게 많이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어려서 그럼 흔히 말하는 요즘에 왜 TV에서 보면 그 영재 뭐 이런 얘기를 그런 하는데 그런 느낌이셨던 거네요. 느낌보다는 왜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보면은 1등 옆에 있는 뭔가 약간 그 1등을 그 열망하는 2, 3등 같은 애들. 그래서 막 난 되게 잘해. 막 이러는데 막그 위에 이제 뭐 살리에르가 있으면 모차르트가 있잖아요. 그게 뭐 역사가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뭐 그건 또 현실과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제 옆에 항상 굉장히 월등한 존재가 한명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재를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을 꿈꾸는 입장에 영재 느낌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뭔가 이걸 잘하고자 하는 열망 같은 열망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아니었으면 상당히 좀 불량하게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저를 되게 좀잘 잡아주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그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림이나 이런 쪽으로 다 가야겠다라고 하고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는 그럼 본격적으로 이걸 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죠?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그 굉장히 좀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굶어 죽진 않지 않을까라는 되게 믿음은 이제 어렸을 때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뭐냐 그런 되게 정체성이 생기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 모셔와라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형이
예고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미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제 어머님은 얘를 왜 굳이 뭐 미술을 막 이런 입장인데, 저희 아버지가 왜 얘는 예술시키면 안 돼? 얘도 해? 막 약간 이제 이런 입장으로, 이제 그때는 모르셨죠. 이제 이게 이렇게 되게 뭔가 싸움을 해가면서 투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인지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모르셔서, 그냥 첫째도 했으니까 둘째도 시켜! 라고 하면서, 그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첫째가 했으니까 둘째도 좀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시키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럼 형님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형님은 이제 캐나다에서 약간 아트 사업 같은 거랑 뭐 이런 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예,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 현재 작업을 하시는 이런 어떤 작품? 네. 이런 쪽으로다가 작업을 하시게 된 그 어떤 그런 계기라던가, 아니면 이런 작품들을 그리시게 되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마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좀 여쭤볼까요? 그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영감이라고 뭔가를 되게 이렇게 확 이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는 항상 누군가의 그 대가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미술 교육을 좀 했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그런 대가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대학원에 졸업을 하면서, 대학원에서 보통 이제 뭐 보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자기 검증을 한번 하고 가거든요. 너는 어떤 인간이었고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논문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한번 걸러냈는데, 그걸 이제 걸러내니까 그림을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붓을 못 들었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막 제 막 그 정말 척추에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한번 경험을 하고, 제가 그 원래 좀 새치가 있는데 논문 쓰고 그 대학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새치가 여기 앞에까지 정말 이렇게 내려올 정도로 이렇게 싹 다 덥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몸을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좀 반백발이에요. 사실은 이제 염색을 좀 하고 막 이래서 그런데. 근데 이게 그러고 코로나가 딱 왔죠. 코로나가 온 타이밍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도 그때부터 좀, 이제 좀 흘렸어요, 이렇게. 내가 뭐, 대학원까지 해봤는데, 아니면 그냥 인생 목표가 뭐, 그림은 너가 그리고, 나는 그냥 돈 벌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어쩌면 내가 평생을 할 수 없는 거일 수도 있겠다. 내가 그만큼의 어떤, 그 에너지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순간에 좀 그때 뭐 책도 좀 많이 보고 좀 사색도 좀 많이 하고 하다가 이제 찾게 된 게 하늘이거든요.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책들 중에 막 읽을 때 저한테 이렇게 딱 뭐 철학서나 아니면 뭐 인문학서나 뭐 이런 것들 중에 딱 그 문장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정말 막 약간 계시같이 그 문장만 막 이 책을 봐도 그 문장이 있고 저 책을 봐도 그 문장이 있고 그게 그냥 한 발짝 내디더라 라는 그 말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봤는데 고개를 들었는데 제가 맨날 그 정서진이라는 공간에 그 하늘을 보러 가고 있고 거기에서 제가 숨을 쉬고 있고 그러던 와중에, 아니 이렇게 나한테 위안을 주는 저 소재가 있는데 내가 무슨 대가가 되려고 뭐 저런 걸 안 그리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하늘과 구름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조형을 짰던 그림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뭐 저한테 약간 그 교감이나 영감을 주는 풍경들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제단에 약간 명분이라는 걸 이 명분이라는 게 생겨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사실은 작가님 작품을 보면 이제 그 동양화 기반의 회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이 그림을 그리는 이제 종이 이것도 다른 작가들하고 다르게 이제 그 한지를 위주로 쓰시고. 네.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그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양화적 그 사고방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작가님들이나 어떤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일단은 이제 좀 변론을 해보자면, 그, 저희는 시점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1점 투시 시점이라는 거는 분명, 그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 시점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시점으로 바라보는 그 기준에서의, 그니까 보인다에 대한 모습을 그리는 거에 대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보인다가 보인다가 아니고 제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거든요. 예, 그니까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시공간을 지금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절로 되게 가고자 하는 시점의 예, 예. 진행성을 되게 보여주고 싶은 방향성이에요. 예, 예. 보여지는 것보다는 저의 어떤 사고와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의 개체를 그 안에 이제 놓는다든가 어떤 오브제를 그리면서 걔한테 어떤 저의 사념을 넣는 형식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산수화나 이런 것들이 그려진 어떤 형식들 그 형식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 구조 예, 굉장히 좀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동양화적 사고라는 이제 저는 이제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 뭐 꽃갈이 있는데 그 꽃갈을 굉장히 잘 그리고 싶어서 꽃갈을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쟤는 왜 저기 저렇게 약간 좀 서글프게 혼자 이렇게 있을까? 이게 많은 그, 의미를 부여. 네네 그런 의미 부여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경을 저는 그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예. 그리고 그 시점이라는 것들에 있어서에 대한 뭐 뒤부터 앞까지 이제 존재할 시간들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지 그 하나에 되게 씬을 잘 그리고자 한다면 이제 색채도 저렇게 몽환적으로 쓸 필요도 없고 좀 뭐 잘 재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좀 표현을 하고자 하는 저의 욕심이 좀 있고 그리고 재료적으로 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거를 그대로 이제 답습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적합하고 좀 잘 그린다라는 표현이 잘 표현을 한다라기보다는 합리적이면서 센스 있으면서 뭔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런 표현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잘 그리는데 열 번에 손이 가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러면 그 열 번만큼의 밀도감을 낼 수 있는 한두 번의 표현을 하는 것들에 대한 재료와 그 기법들에 대한 걸 제가 연구하는 그게 회화를 하는 사람들의 약간 쾌감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잔디를 그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열 번의 잔디를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했는데 저는 뭐 샥 했는데 오! 이 느낌이 나왔어요. 그냥 가볍게 했을 때 그 오! 이거는 오! 나왔는데 그럼 그날은 이제 박수 딱 치면서 이제 뭔가 제 표현적인 어떤 느낌들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쾌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묘적인 부분들에 대한 걸 굉장히 좀 되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좀 듣는데 저는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정말 이제 맘먹고 만약에 소묘를 한다면 훨씬 더 그 막 그 서양의 리얼리티적인 쪽으로 그런 표현들이 가능하지만 제가 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와 이건 굉장히 열심히 잘 그리셨네요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가볍게 던졌지만 거기서 나오는 어떤 느낌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제 나름의 어떤 쾌감들을 이제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정수에 찍혔을 때는 굉장히 동양화적인 그런 일필이지에 대한 느낌들과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 저희 이 그 수묵에서 이야기하는 준법이라 그래서 뭐 피마준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준법들에 대한 연구도
결론적으로는 어떤 무언가에 대한 거를 먹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줄여나가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그 표현 기법일 텐데, 뭐 저는 저대로 그 준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재료 진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짐을 뺐지만, 네. 어쨌든 이제 그 예술라루 레지던시에서 4개월 동안 작업을 했었어요, 그죠? 네. 그 예술라루 레지던시를 지원하신 이유와 그리고 거기 4개월 동안 생활은 어떠셨는지를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저한테는 되게 약간 꿈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인터뷰하는 이 공간은 이제 저의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 꿈 같은 공간의 느낌을 연장선으로 하려고 해서 이 공간에 있는 쓰레기를 한 10포대 정도 버린 것 같아요. 아, 여기서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약속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버렸거든요. 예. 그 쾌적함이라는 거를 그 공간에서 경험을 했던 쾌적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이제 다시 그 연장선상으로 하지 않으면 공간이 정이 안 가더라고요. 거기에 있다가 이제 여기로 오니까. 그래서 뭐 그만큼 이제 그 공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높은 천장과 쾌적한 공간과 예, 그 너무 좋았었고. 천장고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네네네. 정말 그 제가 이미 들어갈 때 작업 세팅을 이만큼을 해야지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한 5m짜리 그림 한 장 안 그리고 나온 거는 좀 되게 천추의 한입니다. 아, 예, 그 천장에서부터 내리는 그림을 이런 공간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만 꼭 해볼 수 있는 작업인데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렇게 층고가 높은 작업실이나 레지던시를 가게 되면 꼭 정말 층고가 높은 그림을 한번 꼭 그려보고 싶고 그리고 그 공간은 질문이 뭐였죠? 거기 예전에 신청하신 그렇지. 네. 그 신청하게 된 계기는 그 코로나 때 이후에 제가 그 숨을 쉬러 갔던 장소가 예. 정서진이에요. 아. 예. 그리고 저는 이미 그 공간에 이제 레지던시 전에 그 정서진 아트큐브라는 그 공간에서 굉장히 전시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가서 하늘을 쫙 있는데 딱 봤는데 생뚱맞은 컨테이너가 두 대가 딱 있는데 여기가 전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000년대 딱 그때 2020년대 딱 됐을 때 너무 좋아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뭔가 작업을 해서 이 공간에서 전시를 만약에 한다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제 힐링이 되던 공간을 그 공간을 끌고 와서 이제 작업으로 넣고 그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전시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작업을 하던 중간에 그 예술라루 레지던시가 생긴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그럼 저긴 내가 당연히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해서 몇 년이 좀 지났지만 예. 이제 쓰기 시작한 거고요.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까지 그렇게 막연하게 여쭤보면 좀 약간 답이 좀 막연하게 나올 것 같고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으실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실지 이런 걸 한번 여쭤볼게요. 저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되더라 했는지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계획을 해가지고 그 계획을 기준으로 그렇게 잘 됐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계획을 짜놓으면서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이렇게 다른 방향이 또 여러 개가 있지 않을까에는 꼭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그래서 어찌됐든 항상 제가 선택을 했던 길로 오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안은 아니더라도 뭐 2안, 3안으로는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잘 된다 보다 이렇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의 기준에서 좀 그래도 좀 이 뭔가 인류에 도움까지는 아니어도 해는 주지 않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척박해지는 인간관계에서 너와 나를 한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좀 느끼게끔 해주는 작업과 그러니까 왜 사람이 되게 잘나지고 똑똑해지면 질수록 되게 막 앞을 계속 보고 달려갈 때 잠깐 멈추고 뒤를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의 그런 느낌들을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림 자체에 이렇게 무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영상 작업일 수도 있고 어떤 조형 설치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거가 됐든 간에 그런 좀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10년 후에도 좀 하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그럼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 같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의 어떤 예술 작업을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제가 이제 페인터로서 그림을 그리는 그 회화 작가로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매체라는 거를, 잘 다루기 전에 그걸 이렇게 공공연하게 무언가 이렇게 꺼내놓는 거에 대한 게, 제가 어쨌든 만들어 놓은 페인팅의 이 그림으로서의 어떤 그 퀄리티가 있잖아요. 예. 이런 퀄리티가 나오기 전에 세상에 내놓지 않을 뿐이지, 저는 계속 연구를 하죠. 그러시구나. 그 전기나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뭐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연구를 해서 연습을 해놨어요 라는 걸로 해서 그냥 딱 놓는 거는 과제물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뭐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시각 작업을 할 때 어떤 그 퀄의 저의 기준이 있거든요. 퀄리티의 기준. 그 기준이 이제 얘는 어쨌든 제가 한 20년 넘게 어쨌든 매체를 만졌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매체 또한 그런 완성도의 느낌이 나오는 때가 되고 이야기가 이제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뭔가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기준들에 대한 게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 예술레오 레지던시 4개월 동안 경험하신 것들과 그리고 어쨌든 전반적인 것들을 까지 작업하신 것들을 전반적인 것들 다 통틀어서 생각하셔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그 변화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레지던시라는 공간에 일단 저를 이제 던져놔봤고, 근데 거기에서 많은 거를 느끼고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느낌과 경험한 것만큼의 결과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됐든 그게 뭐 제가 완벽하게 즐기진 못한 것 같은데, 이를테면 또 다른 형식의 제 스스로하는 채찍질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좀 저를 채찍질할 수 있는 공간에 저를 내 모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예술나루 레지던시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참 좋은 되게 그 인큐베이터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 공간적으로나 그리고 이렇게 저희를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그 공간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레지던시라는 공간에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맛보기에 굉장히 적합한 공간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으면서 또 다음 공간 뭐 이런 다음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를 거의 100% 다 채운 상태로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다른 작가님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